부릉부릉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는 나의 이름은 토모. 부릉부릉. 오, 근데 저기 라니 아니야? 부릉부릉, 나는 꼬마 버스 타요. 아니, 라니. 부릉부릉. 어이쿠, 라니야.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는 도로라고. 그렇게 반대편에서 달리면 안 돼. 그래? 몰랐어. 난 그냥 열심히 달리기를 했을 뿐인데. 붕! 나는야, 스피드를 즐기는 렉스! 렉스야, 넌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잠깐만, 저기 또 누가 온다! 뒤에서 이렇게 박치기를 하다니, 도대체 누구야? 아, 라니야, 미안해. 나 하트야. 너가 앞에 있는 줄 몰랐어. 그나저나 누가 좀 도와줘. 여긴 정말로 엉망진창이 돼버렸다고. 부릉부릉, 교통경찰 뽀로로가 왔습니다. 부릉부릉. 이럴 수가. 여기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 하나, 둘, 셋. 으아, 무려 3중 추돌 사고야. 아무래도 크롱 견인차로 한 대씩 끌고 가야겠어. 부릉부릉, 크롱이의 경찰 구조대가 지금 출동했습니다, 크롱. 아니, 이럴 수가, 크롱. 자동차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고가 나 있다니, 크롱.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크롱 경찰관이 이 자동차들 좀 끌고 가주라. 하하하, 알겠습니다, 크롱. 이런 일쯤은 경찰 구조대 크롱 경찰관한테는 누워서 떡 먹기죠, 크롱. 그럼 이제부터 크롱이의 견인 솜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롱. 신난다 얘들아. 견인차 너무 신나. 우와, 크롱이가 진짜로 자동차를 잘 끌고 가는걸. 놀라워. 그럼 다른 친구들도 신속하게 견인을 해가겠습니다, 크롱. 부릉부릉 비켜주세요, 크롱. 경찰 견인차가 나갑니다, 크롱. 크롱이 덕분에 정말 다행이야.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겠지? 여기는 포비의 자동차 실험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들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들을 높이 올려놓고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출발! 자동차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 대를 동시에 떨어뜨려 봐야 되지요. 줄줄이 올라갑니다. 내려가라. 다들 신나게 밑으로 슝슝.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경찰 특공대차까지 올라갑니다. 과연 경찰 특공대차는 어떻게 떨어질지? 아니, 이럴 수가. 차들이 전부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 어째서 이렇게 다들 부딪혀버린 거지? 포비야,
이 친구들은 원래부터 옆으로 못 움직이는 차들이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크롱 견인 차로 전부 다 견인해달라고 해야겠어. 아니, 도대체 뭘 하고 놀았길래 이렇게 차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된 거냐, 크롱? 아, 이 포비님께서 자동차 실험을 했는데 일단은 대실패였어. 어쨌든 자동차들 좀 끌고 가주라, 크롱아. 뭔가 바보 같은 실험을 한 것 같지만 일단 알겠다, 크롱. 나한테 맡겨달라, 크롱. 크롱이의 멋진 견인 솜씨를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롱. 좋아 좋아. 그럼 난 다시 안 부딪히는 자동차 연구를 한번 해볼까? 응? 근데 저기 쌓여있는 저 커다란 건 뭐지? 우와, 이럴 수가. 자동차들이 산처럼 쌓여있잖아. 도대체 누가 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구롱아, 도대체 이 자동차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이 자동차들은 전부 다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끌고 온 차들이다, 크롱. 으아, 이럴 수가. 자동차들이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하하하, 있지. 있고 말고, 이 포비님께서 사고가 절대로 안 나는 자동차를 드디어 발견했다고. 진짜야? 포비, 네가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야? 오, 아쉽게도 내가 아니라 숲속에 사는 마법사 통통이가 그런 차를 만들 줄 안다고 들었어. 그럼 우리 빨리 통통이네 집으로 가보자, 크롱. 빨리빨리, 크롱. 통통아, 진짜로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자동차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잊고 말고, 이 통통님께서 무려 10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자동차라고. 우와, 역시 통통이는 대단해. 그럼 빨리 보여줘. 너무너무 궁금해. 자, 그러면 100년 동안 연구한 미스테리 퍼즐카를 한번 불러내볼까?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브라카타브라, 나와라 미스테리 퍼즐카. 친구들, 드디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 미스테리 퍼즐카가 등장했습니다. 응?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냐, 크롱? 안 보이는데, 크롱? 친구들, 뒤쪽이야, 뒤쪽. 뒤를 보라고. 우와, 엄청 큰 차가 나타났어. 근데 진짜로 이 큰 차가 사고가 안 날까? 그럼 그럼, 당연하지. 이 통통이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이 퍼즐카는 바퀴가 아주 커서 이렇게 앞뒤로 잘 움직이지. 그리고 퍼즐카 앞쪽에는 이렇게 경찰 보로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멋져 보이는 효과도 있다고. 이거 봐, 경찰 보로로가 있으니까 뭔가 막 씽씽 달려도 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트렁크까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 안에 담아서 다닐 수도 있다고. 자, 이제 드디어 미스테리 버즐카에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 친구들, 일단 퍼즐카가 움직이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린 2층으로 올라가 있자고. 좋았어. 여기라면 퍼즐카가 움직여도 안전하지. 그럼 퍼즐카 작동 개시! 이 미스테리 퍼즐카는 어딘가에 부딪히면 바로 방향을 바꿔서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자동차 사고가 날 일이 없지. 부릉부릉! 얘들아, 이거 봐봐. 부딪히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꾼다고. 벽에 부딪혀도 다른 데로 바로 방향을 바꾸는 엄청 똑똑한 자동차야.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도 바로 빠져나오니까 절대로 안심해도 된다구. 어때 친구들? 이 미스테리 퍼즐 카만 있으면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겠지? 도저히 못 참겠어. 우리도 한번 자동차에 올라타보자. 좋아, 그럼 한 명씩 차례차례 자동차에 올라타라고. 자 친구들, 이제 준비가 됐으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게. 출발한다. 이럴 수가. 절대로 사고가 안 나는 차라고 해놓고선.